안녕하세요. 써모고 캠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에서 나온 이라이트 캔들입니다. 캔들 라이트 무드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많은 캠퍼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제가 읽어 볼까요? 오랜만에 영어 발음을 좀 혀를 굴려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Brightness Adjustment. 이거는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Rotate to Adjust Brightness. 이거는 그림처럼 화살표 모양으로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해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Smart Controls. 이건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싱크 멀티 램프.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최대 3만 대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커넥티비티. 이거는 뭐 블루투스로 된다 이 말이고요. 포터블. F 발음 파입니다. 푸푸. 포터블. 휴대용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고요. 뭐 당연히 스마트폰 앱뭐 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한번 그냥 보시면 다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용 케이블인데 보니까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네요. 흔하게 구할 수 있죠. 야,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뒤에 보면은 오프, 온, 블루투스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불이 꺼져 있고 중간으로 하면은 불이 켜지겠죠? 나중에 불 켜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블루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폰이랑 연결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찰징. 여기는 아마 충전하고 있을 때 여기 불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리셋. 뭐 갑자기 잘안 되고 이럴 때핀 같은 걸로 여기를 꽂으면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불이 꺼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금 돌려볼게요. 자, 불이 켜집니다. 불이 점점 세지고요. 최대 밝기가 된 이후부터는 뭐 돌려도 뭐 그냥 밝기는 똑같습니다. 다시 밝기를 조절하려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가 밝기를 조절하려고 밝게 하려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보이시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지금 이게 촛불 모드인데 촛불이 켜진 것처럼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게 촛불 모드입니다. 캠핑 가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때 이거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계 방향으로 빨리 돌리면 촛불 모드는 다시 꺼집니다.
높이가 20cm보다 조금 못합니다. 직경이 보자. 7cm. 참고로 무게는 430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보고 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뒤에 보면 뒤에 여기에 충전하는 잭을 꽂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걸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충전한 거 보면 요런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름 그래도 머리를 써서 이 외부에 충전하는 꽂는 곳이 안 보이도록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대신에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불편해도 여기에 충전 단자가 있어서 그냥 디자인적으로 더 우수한 게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딱 들어보면은 될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이 불이 그냥 제가 이렇게 뒤집어 보지 않더라도 그냥 요런데 불이 좀 나오게 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렇게 뒤에 뒤집어 봐야지만 충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뭐 캠퍼들이라면 뭐이 정도, 이게 뭐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거 캠퍼 뭐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럼 이 제품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처럼 깨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일단 유리보다는 이 플라스틱이 그런 깨질 위험에는 더 적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이런 랜턴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랜턴들인데 다 가스를 이소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버너를 사용할 때도 가스를 사용하고, 랜턴을 사용할 때도 가스를 사용하고, 이거 말고도 뭐 건전지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휘발유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랜턴들이 많은데, 그런 소모품들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이 3만 5천원, 4만원 안 했고 3만 한 7, 8천원 배송비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전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잘산것 같고, 실제로 이거 하나만 켰을 때 방에 밝기가 어느 정도 밝아지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 방인데, 얼마 전에 정리했던 제 방입니다. 불을 켜니까 밝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인지는 다 너무 아시겠죠? 이걸 들고 블루투스 커넥티티브 커넥티티브티
커넥티비티 블루투스 커넥티비티 블루투스 커넥티비티 커넥티비티 블루투스 커넥티비티 블루투스 커넥티비티 잘 안 되는데 커넥티비티 커넥티비티